흔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복지국가 같은 걸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자꾸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이 노동자들이 뭐 말하자면 나태해지고 별로 그렇게 뭐 진취적이 되지가 않고 이 미국같이 그냥 그런 걸 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 차려서 막 그 빨리빨리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일하게 해야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지병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게 사실 그 우선 지적할 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불안한 게 이렇게 더 빠리빠리하게 움직이게 하지만 너무 불안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뭐 공산주의처럼 뭐 일을 하건 말건 그냥 너는 직장이 보장된다 이런 것도 곤란하지만 언제라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언제라도 그냥 텍스트로 와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로 와가지고 20분 안에 사무실 비워라 미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생산적인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로 봐도 자원 배분이 잘못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그 외환위기 이후에 직장들이 엄청나게 불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시직 비율 자체가 OECD에서 제일 이미 높았는데 외환위기 때 이미 그거보다도 더 높아져서 한 50%에서 60%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형식적으로 장기 고용이 된 사람들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실업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업보험도 제대로 없고 한번 이제 직장 잃으면 굉장히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 있는 직업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복지국가가 제일 큰 나라들인데 경제 성장률로 하면은 그 북구 국가들이 미국보다도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그 통념으로 생각할 땐 미국은 복지 지출이 국민 소득의 한 30%밖에 안 되고 스웨덴, 핀란드는 50%가 넘는데 그럼 이 나라는 뭐 기업할 의욕도 없을 거고 노동자들도 게을러 가지고 경제 성장이 되겠냐 하는데 미국이 나름대로 뭐 그 경제 르네상스를 했다고 하는 90년대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유만 봐도 이 나라들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그 뭐야 계층 이동이 훨씬 그 활발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이제 이게 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처음에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그 미국의 꿈 그거 얘기할 때는 사실 그게 좀 말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그때 19세기 이런 때 아직도 봉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신분, 자기 부모 이런 게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뭐 그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그 노동자 아들이 거기 건너가가지고 무슨 철강 재벌도 되고 그런 일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이제는 사회 이동성이 미국이 유럽보다 더 떨어집니다. 네, 복지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처음 출발이 너무 달라버리니까 이제는 도리어 그 계층 이동성이 뭐 북구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보다 계층 이동성이 높아요. 자본주의가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그 잔인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가들도 한번 기업 잘못했다 망하면 재산 다 뺏기고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도 버는 거 다 옛날 채권자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기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한 책임 제도라던가 뭐 또 그 다른 그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최소한의 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파산법 같은 것도 19세기 전에 파산법이 없는 나라도 많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아가냐 그걸 중심으로 하지 채무자가 나중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의식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일단 파산 선언을 하면은 6개월 동안 채무 이행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구조조정하고 뭐 하는데도 그 채권자도 어느 정도 그 손해를 봐서 그 타협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권자가 노 해버리면은 빚이 탕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근데 요즘은 많은 나라에서 그 일단 법정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원칙은 채권자 채무자가 공동 그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그 식으로 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과감하게 기업을 할수 있는 걸 만들어 줬죠.